인어공주 보면 여기 일정이 끝이에요. 여기서 1달러의 동굴 말매를 상징하는 크레인이었고 본인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지. 이상 탑승을 해요. 자동차가 300대. 이 버스도 들어갑니다. 버스도.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버스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물은 화물칸 승객. 여기는 EU까지만 노르웨이가 EU가 아닌 스겐 지역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맞죠?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처럼 여권과 다 검사를 하겠죠. 이게 뭐 EU끼리 넘어갈 때는 그냥 통과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쓰고 여러분 여기 오늘 출항을 하면 17시간 걸리는 건 아시죠? 17시간 뭐 알고 오셨는데 놀라는 분도 있어요 가끔. 상품을 사실 때 17시간을 다 듣고 오시는데 제가 17시간 이러면 놀래더라고. 왜 놀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상품을? 17시간? 네? 몰랐어요. 그래요? 그럼 상품을 샀을 때 도대체 뭘 보고 사시는지. 그게 안 들어있었는데 17시간 걸리 얘가 보다가 35% 정도가 면세가 싸잖아요. 저기 뭐를 파냐면 레고 있고 그러고 저건 옛날 크리스탄 8세가 머무는 또 궁전이에요. 그래서
왕 거의 됐습니다. 여기 지금 없어요, 여기. 대한민국에 있습니다. 뭐 차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역 사진 한 장 찍고 갈게요. 여기가 그거 우리 좀 찍어. 와. 그래 일로 가자. 잡아. 됐나? 와. 2장부터 아, 자, 됐다. 아, 자. 그래, 기부를 해서 한 20몇 년에 걸쳐서 그 벽돌이 한 600만 장 이상인 거였죠, 노란 벽돌이. 그래서 이런, 그걸 뭐라 그럽니까? 건축에 뭐 용어가 있는데, 그거를 바르지 않고 그걸 건축을 했는데, 그게 이제 유명한 세계적으로 파이프 오르간 알죠? 그거를 닮은 건축을 한 거예요. 뭐하지? 그러니까 그게 20몇 년 동안 지었는데 그게 대단한 사람이 지었잖아요. 제가 이름은 사업을 믿거나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. 아주 우둡자.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진 한 장 찍고 버스로 오실 겁니다.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 찍고 뭐 내려가시면 굉장히 미끄럽겠죠. 아까 배 타다 보셨겠지만 경사가 여기 평면이 아니고 경사가 이렇게 졌고 그 돌들이라는 게 한두 명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1년에 온 사람이 몇백만 명이에요. 저거 뭐 다 비비고 와도 우리 내려서 사진 한번 찍고 버스로 올게요. 예, 그래도 가방은 철저하게 배 앞으로 하시고요. 미산 배동 어휴, 능력 아니에요 또. 아이고, 추우시네. 자, 여기 부산에 이대 그 됐습니까? 하나 둘 오케이. 아, 그 다 밖에 보면 한 개도 안 보네. 이런 공들도 한 개도 안 보네. 야, 야, 됐다, 됐다. 됐나? 예. 아, 기아줘봐. 나도게. 아, 밖에 보면